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휴지 옆에 놔뒀어. 왜냐면 본인은 사주에 남자한테 상처받는 사주. 그게 인도아살이. 근데 본인은 정을 너무 많이 줘. 쏟아. 계속 그럴까요? 정신을 차려. 꼭 남자도 친구들 물어봐. 꼭 애들이 더 잘 알잖아. 주변 친구들이 만나면 뭐라고? 저 왜 저런 거 만나냐고. 처음에는 친구니까 그렇게 알았다는데. 두 번 만나봐봐. 근데 본인이 똥꼬집이 세거든. 그러니까 어때? 남 말은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6개월 지나면 후회하는 거야. 그때부터 보이거든, 상대가. 말하는 두, 나한테 하는 행동. 그리고 본인은 속정을 빨리 주면 안 돼. 너무 급해, 진도가. 그러면 본인은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결국은 내가 몸 주고, 마음 주고 나면 가. 그러니까 본인은 한동안 상처야. 그럼 나 인생을 또 후회하자. 내가 또 왜 그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아. 어쩔 땐 그런 것 때문에 살기도 싫고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아. 안 믿는다며. 늘 그러잖아. 이제 다시는 남자 안 믿는다고. 이제 잘 만나야지 하는데. 근데 아직은 없어. 지금은 없어. 그리고 올해 또 그냥 5월달, 6월달 잘못 만나면 또 상처받아. 만날 사주가 있는데 잘못 만나면 잘 못 만 그러니까 음력 5, 6월 달에는 악연이야. 악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걸 못 구별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방어 능력이 있어, 사람에 대한. 처음에는 그리고 한번 탁 열리면 끝이 없어. 그리고 서운한 게 너무 많아, 본인 스스로가 상대한테. 나는 이만치 마음을 열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거밖에. 나는 마음 열수록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리잖아. 왜 그런 걸까요? 너무 헤퍼서 그런가요? 그게 인도화살이야. 사주팔자에 있어 이거. 도화살도 아니고. 인간으로 밀어내는 살이야 이게. 이게 원래 엄마가 많이 풀어줬어야 돼.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이런 데 다니면서 살을 풀어주고 자꾸 재워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본인도 아빠에 대한 미련이 많아? 아빠요? 마음 닫아놓은 게 맞냐고. 아, 아빠예요. 그럼? 지나는? 걔는 그냥 잘 지내요. 근데 본인도 아빠 성격 많이 닮았어? 저요? 고시세가. 그럼 누가 힘들어? 본인도 그래도 엄마 힘든 거지. 그걸 왜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 원하는 학교? 여기 제일 원하던 과를. 과? 조금 더 높게 잡지. 아. 왜 안정권을 잡았어? 이거 어떻게, 저 불안해서. 어떻게 하셨어? 응? 어떻게 하셨죠? 네, 불안해서.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남들한테 지쳐지는 건 싫고 그래서 그냥 중간 만찍만 가도 되니까. 그래서 중간권 중에서는 그래도 가도 괜찮은 거지. 가고. 근데 떨어지면 가끔 후회하긴. 왜냐면 더 오래 더 갈 수도 있었어. 그리고 아니면 본인 편입 공부를 했었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그걸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딱 공부는 딱 요만치밖에 안 해. 꼭 해야 될 만큼. 어떻게 더 돼서 넓혀놨어야 된다. 그러면 더 높은 성적도 나오는 사주고. 머리 운은 좋은데. 벼락치 공부를 해서.
그죠? 인간은 너무 믿지 말고 시집 늦게 가야 되는 사람. 응? 초. 왜? 저 예전에도 그런 말 들어서 저 초년에 가면 이별살이잖아. 초년이 더 언제쯤? 20대 가면은 본인은 결혼 두 번 해야 돼. 원래 33살 넘어가야 돼. 그때 막 마음은 들었지. 근데 본인은 운이야. 근데 본인은 빨리 가서 내 가정 꾸미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 그 진짜요? 저 비혼주의자여서. 근데 그러면서 가끔 추구상을 하잖아. 내가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저의 그 운명에 그런 건 언제쯤? 그래서 본인 딱 다 움직이고 딱 서른 살 됐을 때 진짜 귀인 나다. 그 전에는 그냥 애인처럼 친구처럼 지. 그리고 상대를 만날 때는 친구를 많이 사겨. 본인은 딱 보면은 너무 구분이 정확해. 그거 남자친구 끊어지면 없어 또 남자가. 친구들을 많이 사겨 놓아야지. 애가 힘들 때. 친단 말이야. 여자든 남자든 본인은 딱 정해져 있어. 내 룰이. 마음 주는 사람들이. 딱 여자의 네다섯 명 우리가 딱 짜서 걔네들이랑. 나머지들은 본인은 절대로 다 마음 주지 않고 정 주지 않아. 겉으로는 노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너는 내 친구 아니라고 딱 거는다.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많아 주변에 항상 밝은 척하니까. 근데 얘가 친구야라고 부르면 글쎄 그냥 친구긴 딱 단 친구 몇 명 없어 그랬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남자를 태어났어야 돼. 제가요? 그런 성향이 강해. 의리 많이 따진단 말이야. 네. 의리 따지고 내 그룹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내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 지켜주려는 게 많아. 아주 안 가려요. 근데 내 사람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근데 본인은 몰라. 어쨌든 소화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나 봐. 네. 의미가 많이 안 좋아 그래서. 그리고 이 어쨌든 이 목이 말라 많이. 목이요? 기관지가 약해서 그래. 아 약해요? 그리고 한 번씩 술 많이 먹어. 네. 아 근데 내전 한 번씩. 네, 한 번씩. 네. 자주는 안 하고. 아, 그렇지. 요즘은 마실 때. 한 번씩 목 좀 많이 치게. 많이 치게? 급해, 그래. 술 먹을 때 보면. 응. 그리고 한 번에 훅 가잖아. 네. 조심해. 그래도 남들보다 그렇게 막 취사가 많은 건 아니야. 많이 치면 자. 네, 잠아서. 어쨌든 그런 거는 잘해서 움직여 놓으면 몰라. 본인은 원래 따지면 외국계 기업 같은 데 가도 나쁘진 않아. 아 그래요? 아니 해외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요즘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왜냐면 외국 나갈 수 있는 사주야. 아. 나가서. 근데 외국 사람은 결혼 못해. 한국 사람이랑 전화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긴. 근데 지금은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그냥 애인은 있고 싶고. 요즘. 그런데 나 구속하는 건 별로 싫고. 왜? 난 자유의 부인이 되고 싶을 거야. 네. 아,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구속도 안 해. 일부러. 네. 그러니까 남자가 오해할 수도 있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냐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죠. 응. 전 왜 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 본인 내 속정을 빨리. 본인 너무 양은 냄비야. 너무 빨리 끌어. 빨리 식나요? 응. 상대가 질리는 거야.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 보여줄 걸 너무 빨리 다 보여줘 그러는 거.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다음에 큰일 나. 그리고 자세가 어쩔 땐 본인 꾸부정해서 허리가 굽었어. 아 제가? 골반부터. 한 번씩 생리통 심할 때 있나 봐. 저 좀 심한 편이에요. 요즘은 들어서 조금 빈혈 있어. 빈혈. 제가 빈혈이 있어요? 한 번씩 해서 어지러운 거야. 아, 그럼 그래? 뿌열 때도 있고. 그래서 안경 맞는데. 아, 그게 그것 때문에. 그게 간이 피곤할 때가 많은 거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많이 마시면 안 되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한 번씩 우질나게 먹어 그냥. 응? 그래요? 그 다음 나가면 해독이 안 돼 잘. 난 저녁까지는 그냥 자야 돼.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응? 그거 잘 봐. 지금도 본인 또 술 약속 있지. 네. 응? 또 먹어야 되지 오늘. 네. 응? 오늘 늦어 또 먹는 거 보면 또 늦게까지 먹을 것 같아. 어떻게 딱 내가 간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약, 그러니까 무리하게 먹어서 그래. 급하게. 천천히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본인이 무리해서 그냥 한 번에 또 참으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럼 본인이 취하는 거지 뭐. 장사가 있어. 그래서 눈이 자꾸 피로한 거는 간이 자꾸 약해지니까 눈이 피로해져. 부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그냥 부시시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야지. 이런 것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제가 잘하면 다 고칠 줄 알아요. 내가 살은 잘 풀어놔야죠. 엄마가 어디 다니면서 풀어야. 그래야지 인간을 만나서 오래가고 오래 사귀고 움직여지고. 괜찮아. 근데 본인 나를 위해서는 괜찮아. 사주팔자 본인 혼자 산다면 나쁘진 않아. 좋은데? 결혼 안 하고 근데 하나 단점 본인 외로움이 많아. 응? 사겨도 외로워요. 응. 그리고 실컷 놀고 와도 허무해. 응. 그래서 혼자 올 때 있는 거야. 돌아오는 길에. 응. 별거 없어. 내가 왜 울었는지 어쩔 땐 몰라. 그냥 눈물. 응. 그냥 눈물 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또 한 번 뭐 하나 싶을 때도 있고. 응. 너무 약해 본인 스스로한테 내 자신. 그리고 본인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밝은 척만 해야 되고 본인이 조금 화난 척 해봐. 주변 친구들이 너 뭔 일 있냐 뭐 했냐. 그러니까 본인은 내색도 못하는 거야 다. 맞아요. 본인도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본인은 항상 밝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런 편이긴, 거의 그런 편이었어. 그러니까 실없이 웃어줘야 되잖아. 네, 안 웃겨줘. 응. 막 기분 맞춰. 근데 본인 있으면 재밌대. 맞아.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가서. 응, 해주고, 뭐 해주고. 식복은 있어. 항상 먹을 복은 있어. 어디 가든지. 응, 그리고 한 번씩 본인 많이 먹어, 이렇게. 네. 급하게. 천천히. 왜냐면 속이 차단 말이야. 손끝 차지 발끝 차단 말이야. 한번 한의원 가서 자꾸 어혈을 풀어줘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 몰라 본인은 외국 계열로다가 차라리 외국 나가서 하는 게 나을 그게 나을 것 같아. 외국 계열이란 걸 떠나서 제가 취업 같은 걸 해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끈기를 가져야 돼. 끈기를 가지면 할 수 있을까요?
또 나중에 본인 장사할 수도 있어. 장사요? 응. 사지. 돈은 있어, 사지. 돈이요? 한번 있고 없는 건가요? 아니. 아니지, 이제 그런 사주들이 이제 사업도 아주 그 원래 그래서 경영학과 갔어야 돼. 무역학과, 아. 경영학과. 응. 아. 평정학과. 군인 같은 데 보죠. 아, 그럼. 제가. 그래서 명예 갖는 사주고 어쨌든 돈 벌 수 있는 사주고. 아, 응? 못 살지. 못 살진 않아. 응? 응. 그런 걸 잘 해놓으면 지금부터 좀 다져놔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해서 움직여놔도 괜찮아. 아니면 본인은 공무원 시험 봐도 돼. 어? 응. 진짜요? 응. 저 요즘 좀 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 네. 그래서 봐서 그쪽으로 딱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그쪽으로 가도 돼. 올해. 2년? 2년만 진짜 본인이 바짝 공부한다면 붙을 수 있어. 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은, 그래서 명예도 있고 사주에 돈도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나가 밝은 척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야, 솔직히. 나는 맨날 남한테 웃음 줘야 되고, 남자들 만날 때는 조금 너무 해프지 말고 진짜 본인 상처만 봐도 응? 어디 가서 엄마가 전 보고 본인 좀 자꾸 빌어주라 그래. 알았지? 서른 살 전에는 별로 영양가 있는 애가 없다는 거야. 영양가 있는 애 없고 좀 지나야지. 그렇지. 결혼을 하는 게 나은 하는 게 낫겠지. 응. 결 30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두 번. 응. 이별살이. 네. 그건 상처. 왜냐면 그때는 내가 눈이 안 띄어져 있는 상태. 그때는 사람한테 사람 보는 눈이 그때까지는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염분이 없어 그때는. 그걸 어거지로 껴서 맞추니까 어때 요즘은 이별하는 사람들 많아. 그냥 막연히 좋으니까 하는 거야. 어. 예전에는 다 사주도 보고 생년월일 보고 집안도 다 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지네 둘이 좋으면 끝이야. 네. 그래서 본인이 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딱 두 가지 본인이 결정을 해. 외국에 나가서 내가 외국 나와서 살지 아니면 국내에서 공무원이 되든지. 결혼 외국 남자랑. 그런 것만 잘했는 것 다름 없어. 아, 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제가 그냥 좀 무서움이 많은 편이어서 막 죽는 거 생각하면 좀 또 많이 그 무서워하거든요. 안 죽어. 네, 근데 막 남의 손에 죽는지 아니면 그냥 병 때문에 죽는지. 남의 손에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 아니요. 그거는 인명은 제천이라 아직은 어리잖아. 아직은. 난 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만 노력해서 2년만 공부 준비하든지 아니면 취업하고 싶으면 외국 나가는 마음 먹든지. 한국에서도 본인이 외국계 계열을 가든지 그냥 명예 같은 큰 대기업을 치고 가든지 중소기업 같은 데는 나중에 본인이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뛰쳐나와 성적을 높여놔야지. 그쵸? 그렇게 하면 좋은 대기업 못 가. 네. 됐죠?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